자, 이번 시간에 기초 특강 우편 일반의 목차 특강을 갖다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들은요. 제1장 총론부터 시작해서 제3장의 우편물의 접수까지 보도록 하죠. 먼저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제1장 총론에서 제1절의 우편의 의미,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편 일반이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우편을 갖다가 취급하는 실무적인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요. 거기에 많은 추상적인 개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일반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라고 하면 과연 우편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걸 우편의 의 이렇게 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편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라고 되어 있지만 과연 우편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기업이다. 그 다음에 독립재산제다. 제3차 산업에 해당이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우편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과 엮여 있다는 거죠. 소개되는 것은 모두 다섯 가지인데 우리 국내와 관련했을 때는 네 가지, 그 다음에 국제법규 관련했을 때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편사업을 갖다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편사업에 어떤 보호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편사업 보호 규정이라고 해서 설명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1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은 과연 우편이란 뭘까라고 해서 우편의 의의가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은 교재에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좁게 봤을 때는 어떻게 되고 넓게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읽어보시면 느낌이 팍팍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편 관련했을 때는 아마 대부분 시험을 처음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와 관련된 학습을 갖다 해본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우편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갖다 이용한 것도 경험치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잘 안 와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에서 설명할 때 우정 사업 본부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요. 반면에 넓은 의미를 갖다가 서술할 때는 우편 관서라고 해서 각각의 주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등장 인물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우편 일반에서는 여기에 무수한 주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특정한 서비스 관련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든지 우정사업본부장이라든지 지방우정청, 그 다음에 우체국장 등등등 여러 주체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주체에 대해서 교재는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굉장히 외면합니다. 그런 자세한 설명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기본 이론에서 또 말씀드리고 기초 이론에 보시면 용어 특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흐름을 갖고 있는지 조직도 관련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학습하신다라고 한다면 목차 특강을 보시기 전에 용어 관련된 특강을 갖다 먼저 보시는 게 조금 더 전체적인 흐름에 맞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사업의 특성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정부 기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지산제 그리고 제3차 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루진 않을 거니까 아하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라는 거죠. 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색깔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정부기업, 물론 이제 정부기업이 뭐냐라고 한다면 국민의 이익을 갖다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출자 그 다음에 관리 경영하는 그런 기업들을 갖다 얘기한대요. 그래서 아하 우편 사업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독립재산제 제3차 산업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거 잠깐 말씀드리면 콜린 클라크라는 학자가 산업에 대해서 분류했는데
이 3차 산업이라는 게 노동력이 더 많이 투입되는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편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편 관련했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정부의 어떤 한 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우정사업 본부가 또 한편으로는 민간 기업과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한단 말입니다.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내는 데 있어서 CJ택배라든지 한진택배 이런 데를 갖다 요청해서 물건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체국 소포를 해가지고 또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자, 이건 뭐냐라고 하면 동일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민간과 그 다음에 우정사업부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둘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격이 독특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자, 우편을 갖다가 제가 이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누가 처리하냐라고 하면 우편 관서, 즉 우체국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각각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갖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편 이용의 계약의 성립 시기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 성립 시기. 아니 제가 우편물 하나 보내는데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뭐 그런 건가요? 라는데 그렇진 않죠. 물론 예외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자 근데 일반적인 저 같은 개인이 우편물을 갖다 보낸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떤 시점별로 해가지고 계약이 이렇게 성립된다라고 해서 책임에 대한 귀속 시기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편이란 무엇이다? 그 다음 우편 사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누구다? 라고 대충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편은 최종적으로 누가 이걸 갖다가 하는 겁니까? 누구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경영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국가가 경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 국가가 경영하는데 문제는 국가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추상적인 존재의 실질적인 손발이 될 만한 누군가를 내세웁니다. 그게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된다라는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관장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장한다. 즉 관리하고 장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게 국가가 경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 사람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해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국가가 경영하고 이런 장관들이 관장한다라고 한다면 나름의 어떤 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게 교재에서 보시면 우편법을 갖다가 위시해서 여기에 네 가지 정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법규라고 해서 또 한 가지 등장시켜서 이런 것들과 다 엮여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규정에 근거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보호 규정에 서신 독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즉,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서신은 독점한다라는 거죠. 누가 독점한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독점하겠다. 이거는 다른 애들이 건들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 보내는 이건 관련했을 때는 민간에서도 택배가 있고 우체국에서도 소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신 관련해서 서신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보다 쉽게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편지 보내는 거, 어떤 서류 보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러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누구만 할 거예요? 다른 애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오직 나만 할 거야. 라는 게 서신 독점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냐라고 하면 자 우편이라는 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뭘 갖다 보낸다.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 많은 국가들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서신에 대한 독점권을 갖다가 이렇게 형성해 놓은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신에 대한 독점권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편물 관련했을 때 운송요구권이라든지 운송원 등의 조력청구권 등등등 여러 가지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보호 규정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이 제1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시면은 세부적인 내용이 더 추가됐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제1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뭐 쥐잡듯이 보실 필요도 없고 아 대충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럼 나중에 기본 이론을 통해서 아하 여기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권리와 의무 관련했을 때 성립 시기라든지 내용들을 쭉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크게 멀리서 이런 거 있구나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예, 이거는 그냥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쫓아가시면은 아하 그렇구나라는 거 대략적인 느낌이 옵니다. 예, 그렇게 학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2장에 보시면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는 또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1절에 보시면 우편 서비스의 구분 및 배달 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편 서비스를 이용한 그러한 그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그냥 단순하게 편지 보냈다, 물건 보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가 우측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편지를 갖다가 직접 손으로 해서 써서 보내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메일이라든지 뭐 카톡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우편물에 대한 분류 갖다 살펴보면은 이러한 편지 형태의 우편물은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자녀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자녀분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부모님께 자 어버이날에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자 이건 물건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 갖다가 딱 보냈을 때 갑자기 드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아마 그전까지는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편지를 보냈다, 물건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저거 언제 저게 배달이 될까라는 거죠. 과연 며칠 이내에 저게 배달이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 이 언제 배달이 될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편지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 우표를 딱 붙였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접수를 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며칠 내 들어갈까?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일자 월요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얘가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4일 목요일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목요일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말을 어렵게 가다듬어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배달의 기한이라고 합니다. 언제 들어갈냐라고 했을 때 배달 기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롯데월드 가보시잖아요. 그럼 롯데월드를 딱 입장했어요. 돈 많이 주고 입장했죠. 근데 사람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 어떤 놀이기구 하나 타려고 해서 줄을 기다리다 보니까 막 30분, 1시간 걸려요. 그런데 제가 줄을 딱 쓰고 있는데 옆에서 좀 빈 데가 있는데 누군가는 고개를 쭉 들어가더니 타고 가더라는 거죠. 어 저건 뭐야? 라는 건데 그게 뭐예요? 매직팩스라고 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내면 내가 입장하는 데 있어서 여기 사람이 있으면 거기 우선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롯데월드에만 있는 서비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우편물에 있어서 배달기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지만 매직패스 같은 좀 더 빠른 서비스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있어요. 그래서 이길특급이라든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보실 겁니다. 등기소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용어가 잘 들어오지 않으시죠. 어찌됐든 매직패스 같은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접수한 다음 날에 들어갑니다. 다음 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배달 기한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보낸 우편물 언제까지 들어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직 패스 같은 그렇게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게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 기한이 되는 이길특급과 등기소포가 있다. 아이고, 이런 용어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편지, 물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편지, 물건 이렇게만 하면 우편물을 갖다가 제대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또 나누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무수히 나누고 분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눌 거냐? 좀 멋있게 말을 갖다 다시 돌려쳐요. 얘는 통상 우편물, 얘는 소포라고 한단 말이죠. 그냥 가장 쉽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과 소포, 대표적인 사례가 편지와 물건이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기를 쓰고 또 뭘 나눠요. 뭘 나눠요? 그래서 교재를 나중에 살펴보시면은 중량에 따라서 여기 2kg, 여기는 20kg을 해서 초과, 여기는 이하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구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를 갖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 얘네를 선택적 우편 서비스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중량에 따라서. 어찌됐든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뭐 중량에 따라서 2kg, 20kg 해가지고 얘를 보편적, 얘를 선택적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라. 그런 게 아니라 막상 제2장에 가서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제1장에 우편 서비스의 구분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하는 내용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누고 구분 짓고 이런 뭔가 정의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통상과 소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편지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종류의 우편물 갖다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편지 하면은 그 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서신, 그 다음에 의사 전달물, 지금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심지어 통화, 돈, 그 다음에 여기 자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서신, 의사 전달물, 통화,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 해가지고 모두 네 가지가 통상 우편물 관련해가지고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편지 이렇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갖다가 얘가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거 갖다가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다 본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다만 편지보다는 훨씬 더 개념이 넓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물건들이 전부 다 소포다라는 정도만 보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서신이라고 했을 때 제가 편지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요거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관련된 어떤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봉투에 대한 크기가 다 제각각일 거라는 겁니다. 중량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우편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워낙 우편물이 다량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이걸 갖다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계를 통해 가지고 우편물을 갖다 분류합니다. 그럼 거기에 규격에 맞는 봉투들이 쫙 들어가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크고 어떤 거는 이렇게 작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통상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그 봉투나 엽서 관련해서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크기, 모양, 그 다음에 무게라든지 재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실히 지킨 걸 갖다가 규격이라고 하고요. 그런 걸 갖다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걸 갖다가 규격 외로 해서 본다라는 거죠. 만약에 규격 외로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금을 좀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재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지금 제2절에 통상우편물 관련해서 말씀드린 서신 의사전달물 통화, 그 다음에 소형 포장우편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통상우편물로 분류가 되고, 거기에 봉투나 엽서 관련했을 때 규격요건이 제시가 되고, 그런 것들 갖다가 충실하게 지킨 걸 규격, 그렇지 않은 걸 규격외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보시면은 권장요건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기본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 관련해가지고 또 내용이 나옵니다. 얘는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냥 물건을 보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통상 우편물 외에 나머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소포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을 갖다가 자 보낸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을 찾게 그렸지만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되는 상자의 크기로 해서 중량이 뭐 한 5kg이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요 물건을 갖다가 제가 보냅니다. 소포로.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보냈을 때, 그 다음에 서울에서 똑같은 물건을 대전으로 보냈을 때, 서울에서 같은 물건을 갖다 부산으로 보냈을 때에 요금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미처 해보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가 요 내용 갖다가 이제 좀 학습해보면은, 아하, 여기에서 금액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포 우편물 관련했을 때 나오고요. 특히 여기서는 우리가 소포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편지를 갖다가 우표 붙여서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설사 중간에 없어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소포는 아무래도 이런 물건을 보내다 보니까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 그냥 보내는 경우와 아니면 보내는 데 있어서 그 각각의 여러 가지 이동 경로를 갖다 세세하게 다 공적인 장부에 기록을 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그런 등기로 보내는 우편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두 가지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가 교재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4절에 보시면 방문 접수 우체국 소포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체국 택배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체국 택배가 민간 시장에서의 택배와 동일하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게 좀 권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정부 우체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급하고 있는 소포라고 해서 우체국 소포라고 명칭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건 뭐냐? 소포를 보내는 데 있어서 제가 이게 물건이 좀 무거워요. 요즘 어깨나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저기요, 제가 우체국에 직접 갈 수 없으니 저를 좀 찾아와 주셔서 이걸 갖다가 접수를 해 주십시오. 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방문 접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방문 접수 관련했을 때 우체국 그 광고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따르릉, 그럼 부르면 갑니다. 부르면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선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방문 접수니까 저를 직접 찾아와서 요 소포를 갖다가 접수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부를 수도 있고 계약해서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와 관련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제가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약을 해가지고 또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문 접수 관련했을 때 우체국 소포 내용 중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 계약 소포로 해서 보내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계약을 통해서 우편물을 갖다 다량으로 보냈을 때 이런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내용 갖다가 좀 구분해서 본다라고 하면 우편 서비스 구분 및 배달 기한이라고 했을 때 배달 기한 어떻게 된다라고요? 접수한 다음 달부터 3일 이내. 그리고 접수한 다음 날까지 하는 이길 특급이나 등기 소포 등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4가지. 그다음에 관련된 봉투와 엽서 관련 규격 요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포는 얘 뺀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소포를 갖다 보내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중량이다, 동일한 부피다라고 한다면 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르면 와서 직접적으로 접수하는 걸 방문 접수라고 하고 우체국 소포를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 소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실제 나중에 기본서를 살펴보시면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제3장에 보시면 우편물의 접수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물건을 갖다가 가지고 우체국 창구에 갑니다. 그러면 창구에 이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가져간 우편물을 갖다가 여러 가지 접수하는 데 있어서 확인할 거란 말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뭘 확인할까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제대로 기재가 됐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주소가 정확한지 등등도 여러 가지를 또 확인할 거란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게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보안을 갖다 요청하겠죠. 그다음에 이 우편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금지되는 물품들이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니바모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 우편물을 통해서 대학이나 뭐 항공기 회사 이런 데 그 우편물을 갖다 딱 열면 폭탄이 터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테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그 우편 관련했을 때 기본적인 상식이 없더라도 만약 우편물 갖다 보내는 데 있어서 금지 물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금지를 뭘 시키겠어요? 네, 폭발 관련해가지고 폭발성 물질이 들어간 것들은 다 금지가 됩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 교재를 살펴보시면 몇 가지가 더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서 다루냐면 접수 검사에서 내용을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포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편물로 칼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칼. 그럼 칼이라는 게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 날카로운 걸 갖다가 제대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취급한다라고 하면 그 우편물을 갖다가 배달하는 분께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 관련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치라고 또 생각을 해보시죠. 김치를 보낸다라고 하면 이게 날씨가 더운 상태에서 보내면요. 그게 숙성이 돼가지고 그게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 국물이 이게 바깥으로 막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우편물을 갖다 보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품에 따라서 어떤 식의 포장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게 제2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어서 제3절에 보시면 우편물의 제한 부피는 무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들어가느냐. 우리가 통상 우편물이 있고 소포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어떤 분이 자기 키만한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요. 저기요. 이거 소포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걸 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소포라고 했을 때 그냥 제한 없이 무조건 다 허용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갖고 와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취급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떻게 됐냐면 제한 부피와 무게를 갖다가 여기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표로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표로서.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표로서 제시되는 내용이 시험에서 출제됩니까? 라는 건데 물론 당연히 출제됩니다. 예전에 출제된 내용도 있었고 향후에도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사례 같은 것들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또 이런 거죠. 제가 좋아하고 있는 어떤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뭐 방탄이에요. 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브로마이드 같은 거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이렇게 접으면 그 얼굴이 이렇게 짜부러들잖아요. 그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내겠어요? 말아서 보냅니다. 말아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소포 관련했을 때 각각 여러 가지 제한 부피나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낼 때 아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분류상 그 다음에 이거 갖다 보내려고 그러면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를 갖다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은 잘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빼빼로 있잖아요. 빼빼로를 갖다가 사고 빼빼로 되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우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빼빼로 뒤를 보면은 거기에 보낼 수 있도록 우표를 붙이는 거기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한테 보낸다 이런 것들이 다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빼빼로의 그 상자 크기가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분류상 소포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상으로 해야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을 통해서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을 알려드리면 그 당시 10년 전에 빼빼로 갔다가 우편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통상 우편물로 취급해서 처리가 됐었던 수절이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약간 이슈가 됐던 게 뭐냐라고 하면 빼빼를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편지를 보내면 여기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빼빼로에 대한 그 뒷면에 있는 그 서신을 갖다가 롯데제과에서 바꿨는데 이걸 갖다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받는 사람, 이게 보내는 사람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그래갖고 한번 난리를 쳐가지고 다시 그 포장을 다시 이제 수정 작업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말씀드리고자 한 요점 뭐냐라고 하면 지금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디서 다루냐라고 하면 제 3절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에서 나온 숫자들 우리가 소목적상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3장의 우편물의 접수 관련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제 1절의 접수 검사, 그 다음에 포장, 제 3절 마지막에 제한 부피 및 무게까지 내용이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이론 목차 특강 관련했을 때 첫 번째 강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거기서 설명되는지를 갖다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막 세부적으로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전체적인 큰 시야를 보시고 실제 기본 이론에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